이때부터였을까요? 제 정신 나가기 시작했던 게. 카메라 준비됐어요? 자, 가볼게요. 카메라 한번 들어볼게요. 일단 눈물 타오르고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는. 자. 힘차게 불러라. 너무 달려라. 연어들도 우고고. 힘차게 달려라. 연어철도 우고고. 연어철도 우고고. 아 겉대 버리고 꼬이고 다 크러쉬 하겠죠. 영앤 리치 프리티 핸섬 걸앤 보이 앤맨앤 우먼 아휴 크러쉬 맞죠. 지금 우리 혜선씨가 정성스럽게 찍어준 모니터 사진을 지금 모니터하고 있어요. 지금 마음에 안 든다. 어제 사진을 많이 건졌죠, 제가. 지금 당장 인스타에 올리고 싶은데 뮤비 공개될 때까지 못 올리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. 대기실에서는 보통 빵을 먹는다든지 뭐 다른 스태프들이 수다 떠는 걸 엿듣는다든지 그러면서 참견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오늘 엿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예요? 그 오늘은 주희 언니의 그 출산기를 들었어요. 주희 언니의 출산기를 아주 귀 기울여 들었는데 주희 언니는 산통까지 포함해가지고 4시간 만에 지유를 낳았다고 합니다. 지유를 낳기 몇 분 전까지 혜선이랑 카톡을 했다고 합니다. 침대에 누워서 나 지금 이제 낳는다 이러면서 멜로 뮤직 어워드 난 서울 콘서트. 근데 낳고 나서 되게 아팠대요. 영혼이 돌아왔어.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아팠대요. 지유가